지난 4월 4차례 연기 끝에 전 학년이 원격 수업을 받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맞았고 코로나로 문을 닫은 학교와 학원가 늘어난 양육 시간에 자녀 교육까지 전적으로 떠안게 된 엄마들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장기화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부에 대한 압박이 되게 심하거나 부모님이 굉장히 통제적이신 경우에는 아이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길이 사실 별로 없어요. 예민해 있으니까 그 잔소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지지 않고 서로 그 상처를 주거나 서로에게 좀 심한 말로 나가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죠. 바르게 앉아서 보라고! 아, 알았어! 좁혀질 대로 좁혀진 가족 간의 거리. 온종일 붙어있는 시간만큼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야! 왜? 알았다고! 바르게 앉아! 바르게 앉으라고! 알았다고! 그게 바르게 앉은 거야? 아이씨, 알았다고! 알았다고만 하고 안 하잖아! 아, 알았다고! 알았어! 24시간이 원래 이렇게 길었던가요? 코로나 시대에 오늘도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코로나 바이러스. 아이들이 온라인 계약을 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긴 또 하나의 문제, 바로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10%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심각한 학대나 폭력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가족 간에 부딪히는 일이 잦아진다면 가뜩이나 힘든 이 시기가 더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뭐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종일 붙어 지내는 그 하루하루가 버거운 엄마들의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TV와 함께 시작되는 아들의 하루. 코로나로 이렇게 지낸 시간이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TV를 보고 나선 바로 게임으로 돌입.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게임 삼매경에 빠져 아침도 본체만치 합니다. 얘가요, 코로나 때문에 그 계속 방학이었어요. 일주일에 두 번을 갔거든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갔는데 그 코로나가 또 심해지면서 학교 안 가고 온라인으로. 네. 아, 그럼 학교는 아예 지금 안 가요. 그 3333 이게 뭘까? 등교 대신 온라인 수업 시간. 하지만 주섭이는 수업에 집중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야! 왜? 집중하라고. 이거 누르지 말고. 알았다고. 바르게 앉아서 보라고. 나 이거 아니야. 이거 1학년 거. 1학년 거라고? 얘 1학년이야 또? 아니 이거 전화 가였던 거잖아. 복습하는 거잖아. 너 다 알아? 아니. 바로 이 온라인 수업 때문에 매일 아침 언성을 높이고 있다는 두 사람. 바르게 앉아서 보라고! 알았다고! 바르게 앉아! 바르게 앉으라고! 알았다고! 그게 바르게 앉은 거야? 어? 아이씨, 알았다고! 알았다고만 하고 안 하잖아! 아, 알았다고! 알았어! 왜 던져? 심각한 분위기. 아, 알았어! 엄마가 폭발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자세를 고쳐 앉아 보지만 표정엔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리를 뜨는 엄마.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잘 나와 있다.
속이 안 좋으신 거예요? 좀 신경 쓰고 예민하면. 아, 뭐 주섭이하고 다툴 때마다 이렇게 자주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스트레스의 주범 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로 모든 게 엉박이 되고 말았다는데. 어린이집 교사였던 엄마는 주섭이가 학교에 못 가게 되자 울며 겨자 먹기로 휴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얘가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태권도 다녔고요. 그다음에 축구 다녔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을 이렇게 다 조절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원격 수업. 그러니까 8시 20분까지 아까 건강 체크 네. 그거 하고 이알님이에서 이게 숙제예요. 근데 안 해요. 어떻게든 공부 습관을 잡아보려는 엄마. 바르게. 아이의 옆에 앉아 보초를 시킵니다. 벌써 3학년인데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흘려 보내도 되는 건지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언제까지 아이를 닥달하며 지내야 할지 엄마는 아득해집니다. 주사 5분 남았다고. 아리야 204번 이렇게라도 철통 감시를 하지 않으면 금세 샛길로 빠지고 마는 주섭이. 너네 너. 어? 아리야. 11번 틀어줘. 11번은 왜 트냐고. 잘 모르겠어요. 아리야. 또 잔소리가 터져 나올 것 같지만 다시 맞불이 붙을 것 같아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간신히 억눌러 봅니다. 이럴 땐 주섭이도 엄마를 못 본 채 난청을 피웁니다. 마음대로 밖에 나갈 수도 없는 현실과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상황. 갑갑하고 숨이 막힙니다. 어느 부모에게나 그렇지만 엄마에겐 정말 특별한 사랑. 주섭이는 7년간의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만난 귀한 아이였습니다. 뭐든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던 정보통 엄마. 코로나 이전 둘이서 각종 체험을 다녔던 일이 이제는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코로나 끝나기만 기다리시겠네요. 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이렇게 나오면 전철 같은 거 막 많이 타지 말라 그러고 다니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끼가 넘치는 주섭이의 꿈은 가수. 동네에서 주섭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밝고 활동적인 아이. 언제부터 좋아했어 트로트? 작년부터요. 아 작년부터? 아니다. 1월달부터요. 2020년 1월달. 주섭이는 주로 거의 TV 보면서 지내나 보구나. 점심시간 돌아서면 밥하기도 이젠 지쳤다는 엄마. 네 맞아요. 오늘은 점심도 간단히 때우고만 싶습니다. 게임을 하느라 아침도 걸은 주섭이의 첫 식사인데요. 오 맛있겠다. 엄마의 점심은 주섭이가 남겼던 아침 두 끼 연속 시리얼입니다. 식사 때도 스마트폰과 함께. 안녕하세요. 이짱 TV의 이짱입니다. 오늘은 라면 먹방을 하겠습니다. 배고플 법도 한데 주섭이는 식사보다 촬영에 더 바쁩니다. 주섭이 이렇게 촬영하면서 밥 먹는 거예요? 무슨 촬영하는 거예요 지금? 먹방을. 온라인 수업 때와는 사뭇 다른 진지한 모습이죠. 드디어 유튜브가 끝났는가 싶었는데 이어지는 SNS 활동.
그리고 또다시 게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온라인 수업 때문에 허용했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자연스럽게 유튜브나 게임 도구로 바뀌었다는데요. 염려되는 거는 이제 집에서는 게임만 하니까 빨리 자기가 나가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 정지돼 있고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대로는 위험해 보입니다. 수영 여기 앉아봐. 아이. 봐. 너가 약속 같은 걸 지키는 거야. 어? 하고 싶은 거 여기다가 할 거 봐봐. 너가 하고 싶은 거 써봐. 이거 하고 싶은 거? 너가 하고 싶은 거. 아 왜? 게임은 몇 시간? 이거 너가 지켜야 될 거야. 너가 너 입으로 한 거래가지고. 왜? 아 괜찮게. 때때로 따라주지 않는 청개구리 아들. 하지만 엄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섭이도 엄마도 코로나 이전의 규칙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말겠다는 엄마의 결심. 오늘부터야? 오늘부터지. 아니지 내일부터. 뭘 내일부터야? 오늘부터 해. 아, 내일부터 할 나도 거야. 책 읽을 거야. 내일부터. 나도 지금 책 읽고 있어. 약속이야. 너가 얘기한 거 꼭 해야 돼. 알았어. 나 학교 숙제. 아니 학교 숙제. 아씨 진짜. 야, 학교 숙제 조금씩 해야지. 너 그저께 봐봐. 몇 시까지 했어? 12시 반. 12시 반까지 했지? 어. 하루에 한 번씩 했으면 12시 반까지 할 수 있겠어? 어. 할 수 있겠어. 그 전에 했지. 사실 밀린 숙제 때문에 애가 탔던 쪽은 주섭이가 아닌 엄마였는데 말이죠. 되게 화나요. 제절에서 화나요. 아, 요즘 뭐? 네. 제가 전공이 유아교육인데 잘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애는. 아, 또 그쪽을 전공까지 하셨는데도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론과는 전혀 다른 현실 육아. 앉아. 왜? 앉아. 학교의 존재가 이렇게나 앉아. 컸던가요? 엄마는 앉아. 다시 공부 자리를 앉아. 만들어 봅니다. 앉았어. 빠르게 앉아. 공 치우고. 근 1년 사이 엄마 눈에도 확연히 드러나는 학습 부진. 내 자식 못 가르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집에 있어도 하는 아이들은 잘할 텐데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마음. 억지로 아이를 끌고 가는 이 시간은 더디게만 느껴지는데요. 가까스로 오늘 계획을 마쳤습니다. 주섭이도 갑갑하겠죠. 주섭, 보드게임 할까? 선생님이 싫어. 보드게임 준 거? 집콕이 후 생긴 두통. 놀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골이 다시 지끈거립니다. 주섭아. 왜? 여기 사는 거 아니잖아. 완벽하냐. 뭐가 짜증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밖에서 하는 거야. 아, 그래 밖에 가자고. 지금 밖에 어떻게 가냐고. 벌써 1년째 외출이 망설여지는 날들. 입이 닳도록 말해온 코로나 상황을 더 이상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까요? 사소한 일에도 툭하면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주섭이. 그런데 주섭이의 이런 과격한 행동은 최근 들어 시작됐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거를 보이는데요. 쟤도 참다가 참다가 폭발하고 막 이래가지고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그렇게는 많이 안 해요.
안 봤어. 모든 일에 짜증이 나는 건 엄마도 마찬가지. 매사 무기력하고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하기가 싫어져요. 막 다 귀찮고 해야 되는 건 다 아는 거. 현기증 같은 거 나고 그래 한 붕 떠가지고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밥 해야 되는데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고 붕 뜨는 거예요. 떴다가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코로나 이후 자녀와 종일 붙어 지내며 번아웃을 경험하는 엄마들.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빠지는 현상을 두고 코로나 블루란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불안감과 우울감은 사실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우울감, 불안감을 내가 느끼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지나가는 가벼운 소나기 같은 우울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맛비처럼 오래 지속되는 그런 주요 우울장애인지를 감별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울감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압도되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굉장한 지장을 받는 것, 그리고 반복되는 자살사고 등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우울감이 지속되고 거의 매일 일상에 흥미가 떨어진다면, 그리고 그 기분이 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아이들 또한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격차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미디어에 빠져드는 아이의 마음부터 들여다봐줘야 하는데요. 일단 아이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도 외롭다는 생각을 엄마 하셔야 됩니다. 원래 아이들 안에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하나는 나는 누군가 계속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계속 우리 하게 돼 있어, 본능적으로. 누가 날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가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가. 이걸 항상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배울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아이의 정서 발달이나 아이의 그 욕구 발달에 아주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밖에 없죠.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으로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학습 도구가 된 미디어. 학습 도구로서의 미디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미디어 중독에 빠질 경우 우뇌 증후군이란 돌이키기 힘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지 못하고 우뇌의 발달이 지연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우뇌 증후군에 걸리게 되면 감정 조절이 어렵거나 또 충동 장애가 일어나거나 과잉 행동이 일어납니다. 또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나 또 사회성 등에도 문제가 생겨서 그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매우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주섭이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주섭이에게 집과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아이의 입에선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집은 누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할까? 우리 상상해보는 거야. 성격도 더럽고 성질도 더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집에 살고 있어? 그래서 개판 나는 공부가 어때요? 귀찮아? 하기 싫어요. 어려워 하기 싫어? 하기 싫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중간 거.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어요. 공부하라는 말만 들었지 공부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은 처음 듣는다는 주섭이. 그림 속엔 엄마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좀 더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맥락이 많아요. 그래서 소통 요구가 상당히 큰 아이인데 그 소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채워주는 부분이 조금 더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일수록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일관된 훈육이 필요하다는 지적. 의존적인 공부 습관을 주도적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머니가 이제 전체적으로 간섭과 처벌과 감독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다는 걸 못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야 돼, 아니면 달래시거나 빨리 하자, 뭐 아니면 이거 하면 조금 더 하게 해줄게, 뭐 이런 것들로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혼합이 되신 것 같아요. 엄마의 검사 결과 우울증이 심각했는데요. 이게 한국 우울증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평균치에서 다 이렇게 높아져 있어요. 전체가 다. 그런데 가장 높은 걸 보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하고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었으니까 더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이게 전체를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엄마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이 첫 번째.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좀 더 긴 시간을 내다보고 자녀에게 무대를 내주어야 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좀 더 넘기면서 완벽한 아이는 없거든요. 내 기준치가 딱 요만큼 돼야 돼. 오늘 일어나서 이거 숙제 다 하고 그 다음에 딱 돼야 돼. 그런 아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내가 좀 내려놓기를 시작하면서 주도권을 하나씩 넘겨주게 주다 보면 결국은 칭찬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칭찬하면 아이가 행복해하니까 나 좋은 엄마 맞나? 그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얘한테 너무 간섭을 많이 했구나. 잔소리를 많이 했구나.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많이 안 기다려주고 제가 많이 힘들게 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족이 온종일 붙어 지내는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서로를 가장 잘 들여다볼 수도 있는 시간일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조금만 더 이해하는 마음을 내준다면 훗날 이 시간이 서로가 똘똘 뭉쳐 코로나를 극복해낸 가족의 역사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아, 지금 영상을 보고 나니까요. 과연 엄마란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녀 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시는 두 분 전문가를 이렇게 또 모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41년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가족을 디자인하는 사람, 디자이너 서현석 센터장입니다. 네, 대한민국 부모들의 공감 메이트가 되고 싶은 유흥교육센터연구소 윤옥희 소장입니다. 오늘도 공감 가득한 이야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귀를 기울여서 쏙쏙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즘 느끼는 게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외부 활동이 많이 제한이 됐잖아요. 가족들끼리 붙어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마음 놓고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살을 부대끼면서 살고 싶다. 그런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욕구를 많이 표현했는데 그런 시간이 오니까 또 힘든 점도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 영상을 보면서 남편 입장, 아버지 입장에서 보게 되는데 영상 어디에도 아버지의 존재, 남편의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8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한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온 전문가들이 이구동소로 하는 말이 한국 가정의 문제는 아버지다. 한국 가정의 모든 문제는 남편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발제 내용들을 보고 제가 마지막 발제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가정의 모든 문제는 남편 아버지가 아니라 한국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에는 남편이 있고 아버지가 있다. 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얘기 하셨어요. 아버지가 문제다라기보다는 뭐 비슷한 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주체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윤옥희 소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부모님들 예전에 정말 이렇게 간절히 바라시던 게 우리 가족들과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싶다 이런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 또 바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좀 떨어져서 지내고 싶다. 네.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 삶을 이렇게 크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을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남편이 정말 저랑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라고 당당하게 외치던 우리 어머니들이 요즘에는
저희 남편 알고 보니 원수였어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십니다. 원수 아니라 그때 왼수라 그랬죠. 네, 왼수. 맞습니다. 네. 예, 그만큼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보는 시각들이 이제 생겼는데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소통을 잘하고 가족들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큰 갈등이 있진 않지만 평소에 좀 불통이 심했고 그리고 서로 공감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갈등의 골이 깊었던 분들은 정말 집에서 그 어떤 시간보다 힘들게 보내고 계시거든요. 예, 코로나가 불러온 이제 가족들의 그런 새로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골마서 터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수면 아래로 있었던 것들이 끄집어낼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게 고통의 시간이지만 어쩌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상에서 만난 그 엄마와 아들처럼 가족 갈등을 겪는 사례들 많이 보셨죠? 사실은 요즘은 가장 사랑하기 힘든 존재가 대상이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가족들에게 우리가 가장 예의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족들에게 막 대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은 갈등이 없는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가족 간의 어떤 상처가 깊은 만큼 또 회복도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굉장히 더 수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말 한마디로 그런 상처가 다 그냥 이렇게 눈 녹듯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게 바로 가족인데 이런 갈등이 생긴 가족들한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이 맞벌이 또는 그 아버지의 무관심으로 인한 그 양육과 돌봄 공백으로 생기는 게 굉장히 갈등이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 양육자가 엄마인 경우에는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편과의 갈등 이것이 제일 이제 그 갈등이 또 다시 또 순환이 되는 악순환이 되는 또 아이에게 가는 이런 것이 증폭이 되는데 중학교 때부터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가지고 대학교 2학년까지 평균 하루 7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아들의 문제를 놓고 한 아버지가 저에게 왔는데 제가 이렇게 툭 던지는 말로 그랬어요. 오늘은 집에 가시면서 좀 이렇게 과일을 사 갖고 가시라고. 네. 그리고 아버지가 순수 과일을 깎아서 평상시에 매일 욕설을 퍼부던 아버지가 먹어가면서 해라고 내놨대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물끄러미 아빠를 쳐다보더니 웬일?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했대요. 그리고 3일, 4일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아들이 대학교 2학년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중독이 돼서 아빠를 힘들게 했는데 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아도 제가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정말 어느 한 순간에 부모와 자녀가 공감 포인트를 찾는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추위가 외투를 벗기게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 외투를 벗기게 한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좋은 점이 아니라 자꾸 거슬리는 면이 보여요. 특히 그 학생인 그 아이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휴 저래서 어떻게 뭐 공부나 제대로 하겠나 막 이런 불안감이 막 생기게 되고요. 막상 이렇게 눈으로 이제 그런 거를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잔소리부터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큰 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윤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아이들에게 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왜 그렇게 이 집중하기 어려운 건가요? 네, 요즘 부모님들 정말 안 보일 땐 몰랐는데 보니까 더 속이 터진다. 온라인 교육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렇게 울화통이 막 터지죠. 예. 이게 공부를 하는 건지 맞습니다. 노는 건지. 네, 그래서 답답하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렇게라도 공부할 수 있는 게 좀 다행스러운 얘긴 합니다. 그런데 또 배움 노트라고 해서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일단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할 때 굉장히 집중하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학교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자세도 꼿꼿하게 하고 똑바로 앉으세요 하면은 좀 이렇게 주의도 기울이고 하는데 집에 있다 보면 굉장히 편한 자세로 또 편한 옷을 입고 또 의자도 심지어 거의 사장님 포즈로 이렇게 걸터 앉아서 예, 그렇게 듣고 보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학습에 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보고 듣고 가만히 있으면 적극적인 학습이 일어나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뭔가를 보고 들었으면 머릿속으로 넣고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또 제대로 이해한 후에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그러니까 말해보고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인데 예, 그냥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학습이 안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고 들었지만 남는 건 없는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집에서 아이들한테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니? 계속 혼만 내시면 아이들이 더 의욕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조금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학교에 있을 때는 칭찬도 받고 친구들보다 조금 잘해야지 이런 마음도 있고 해서 또 잘하면 또 성취감도 생기고 하는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성취감 느낄 기회도 없고요. 공부도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아이들도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럼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한테 너 못한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좀 속이 터 지시더라도 네. 어제보다 조금 글씨를 잘 썼다 하면은 칭찬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는 또 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앉아 있었다 그러면 어제보다 포즈 좋았어. 오늘 조금 제대로 앉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요. 아이들에게 계속 공부하는 과정이 즐겁다는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 게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특히나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들 초등학교 때 아침에 깨우는 게 처음에 좀 힘들어서요. 나중에는 안 깨웠어요. 뭐 늦으면 그냥 네가 혼나면 이제 잘하겠지 뭐 이러면서 처음엔 저도 그게 막 불안하고 이렇게 될까 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스스로 잘 일어나고 그래서 아유 엄마는 그냥 네가 제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 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이렇게 야 네 발로 학교 갔다가 이렇게 잘 돌아오고 말이야. 70점? 아유 70점이 어디야. 이렇게 그렇게 자꾸 관점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못하는 점을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안 되겠지만 잘하는 점을 자꾸 북돋아주는 거 일 악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요 지금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 학습도 정말 이렇게 끝날 건지 아니면 또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연장이 될지 또 예전으로 되돌아가긴 정말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요즘 뭐 혼공이란 말도 생겼잖아요. 혼자 공부하는 거 자기주도 학습이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요즘 부모님들이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으시죠. 아이들 밥도 챙겨주시고 놀아주셔야 되고 요즘엔 공부까지 봐주라고 하니까 일은 다역이에요. 네, 너무너무 이제 많은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공부는 혼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까 혼공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부모님들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자기주도 학습의 정의가 뭐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이제 학습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을 경험해 나가면서 자신의 전략을 세우고 그 힘을 길러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자기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서 공부가 잘 되고, 나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죠. 학습 스타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학습 목표를 세워보고, 학습 목표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동기를 유발하고 또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보고요. 이때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 뭐 초등학생한테 거창하게 무슨 계획을 세워라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도와주시면서 난 30분 동안 한 페이지를 풀 거야. 나는 다음에는 여기 문제를 한두 개만 틀리도록 최선을 다해볼 거야. 이렇게 좀 작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아이가 못하는 부분은 좀 조언도 해주시되 결국 중요한 것은 학습의 주도권을 아이에게 조금씩 넘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집에서 아이가 혼자 공부하고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들 눈에는 부족한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아쉬운 점들, 자세라든가 집중도 이런 거. 그럼 우리 아이만 좀 학습 효과가 떨어지고 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는 게 아닌가? 다른 집 아이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잖아요. 그런 염려를 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근데 부모님들이 왜 불안하냐 하면 사실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교과서가 확 좀 어려워지는 시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좀 공부를 많이 안 해놓고 좀 여유가 있었던 아이들은 나 선행도 안 했는데 지금 갑자기 다른 애들은 공부하는데 우리 애들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얼마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좋은 방법은 너무 흔하고 평범한 말이지만 책을 읽는 거라는 말씀을 또 한 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는 책을 읽는 것? 네, 그렇죠. 아이들이 사실 이제 공부할 준비가 되려면 머리가 이렇게 좀 돌아가고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지라는 마음이 닫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공부를 해라 해라 하면 평소보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학습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부로 압박하기보다는 좀 책을 얘가 꾸준히 읽는다 하면 아 학습 격차를 따라갈 수 있다 하고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요, 책을 읽을 때 아이들이 엄마 한 권 다 봤어요 하면서 금방 덮어버리면 너는 무슨 책을 이렇게 빨리 읽니 하시면서도 읽었다고 하니까 그래 그냥 넘어가자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내용을 얼마나 읽었는지 꼭 확인하시라는 건 아닌데 아이들이 책을 읽어도 입으로 소리 내는 것하고 눈으로 읽는 것하고 이해하는 것은 틀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는 아이가 뭐 간단하게라도 뭘 느꼈는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지 정도라도 예, 간단히 그냥 대화를 나눠보시면서 보이지 않게 좀 체크를 하시면서 아이가 꾸준히 독서를 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책을 많이 읽지 않더라도 누가 손님이 오거나 하면 우리 아이는요 책을 참 좋아해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이러면 아이가 약간 머쓱하다가도 아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괜히 막 책을 읽기도 하고 저는 뭐 차에 화장실에 거실에 아마 책을 이렇게 막 두었어요. 막 정돈해서 이렇게 꽂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수시로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전 딴 건 못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어린이 도서관에 꼭 데려갔거든요. 두 살, 세 살부터 한글 모를 때.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골라서 빌려오고 갖다 주고 하면서 떡볶이 이런 것도 사주고. 그러니까 이제 떡볶이, 라면 이런 거 먹는 재미로 이제 도서관에 같이 이렇게 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좀 책하고 친숙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공부라는 개념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지능하면 IQ, 뭐 공부머리 이렇게만 생각했지만 요즘 다중지능이라고 해서 정말 그 신체적으로 좀 발달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지능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럼요. 예, 공간적인 네. 것을 또 이렇게 잘 활용할 그렇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금 아나운서분처럼 말씀 잘하는 이런 언어 지능도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공부라고 해서 성적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럼. 예 맞습니다. 아이가 뭘 잘하는지 뭘 할 때 좋아하는지 맞습니다. 그렇죠. 어느 공부머리가 있는지 주변 사람들 웃게 해주면 유머에 대한 공부머리가 있다 해서 이름을 붙여주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아이들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뭘 좋아하는지 찾아주는 거 반드시 정말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는 아이들은 그쪽으로 나가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초등학생이라는 그 지금 이 시기가 인생 전반을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저 이제 강원도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거기서 이제 13년 정도 이제 살다가 서울로 왔는데 그 13년이라는 시기가 제 인생 통틀어서 거의 뭐 엄청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영향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그게 어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서의 어떤 그 자기의 정서적인 경험 이런 게 인생을 통틀어서 참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초등학생이란 시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저희 이제 두 딸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엄마와 함께 책을 함께 읽고 함께 토론한 이것이 지금 생각하면은 거기서 엄청난 삶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학습 능력 향상에는 무엇보다도 아까 이제 윤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문해력을 키워나가는 또 토론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학습 능력 향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는 게 여행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약간 이제 책 읽기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꼭 가족 여행을 통해서
이 독서와 여행을 통해서 아이의 어떤 그런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모든 가정의 행복 요소 중에 저는 이걸 첫 번째로 여기는 게 뭐냐면 소통 방법을 잘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항상 보통 우리 이제 엄마들이 아이가 학교에서 엄마한테 자랑을 해야 될 거리가 있어요. 그럼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엄마 하고 쫓아오면 그래서 엄마는 그냥 얘기해 이런단 말이죠. 그 얘기하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제스처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항상 자녀의 눈을 바라보고 자녀 말 토달지 말고 자녀 말 자르지 말고 자녀 말 끝까지 들어주자. 근데 우리는 이제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됐어, 네가 뭘 알아?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니까. 이렇게 토달고 자르고 이러는데 항상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서 어이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했어 그랬어. 아 기뻤겠네. 아 엄마도 너가 그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나는 더 기뻐라고 이렇게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제스처를 잘 활용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아이들의 대인관계 능력을 길러주는 가장 기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지금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네요. 공감의 리액션을 내가 잘했나. 어떤 경우 제가 막 지치고 바쁠 때 아이가 와서 막 이야기할 때는 그냥 잘 리액션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아, 우리 엄마가 내 말 안 듣고 있구나. 자기는 금방 안 돼요. 표정이 나타나니까. 진짜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추억은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여행을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갔던 게 그때는 아이들이 그냥 잘 안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또 다 몸에 이렇게 배더라고요. 그때 어디 가봤던 것들 어렴풋이 기억하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그 여행 다니고 추억을 쌓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아이들 입장이 만약에 이렇게 돼본다면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있었잖아요. 아이도 힘들거든요. 제일 힘든 게 어쩌면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욕구들을 아이들이 이제 눌러야 되는 것이고 공부가 뭐 재밌나요?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 참 이해가 되는데 어른들도 참 이 답답한 이런 코로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아이들 얼마나 나가고 싶고 뛰어놀고 싶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 만나고 싶고 네, 저도 정말 그 에너지가 막 샘솟는 두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런 요즘 그 어머니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참 제가 공감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이럴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부모로서 좀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많은 아버지들이 그래 놀아줄게 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놀아줄게 라고 하지 말고 같이 놀자. 네, 놀아주는 순간에 아버지는 쉽게 지쳐요. 어감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놀면 나도 즐거운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놀아준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또 이런 게 있죠. 그저 아빠들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데 교사가 꼭 교사가 돼요. 예, 거기 가르치려 들고 이 놀이를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좀 주도적으로 아이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럴 때 좀 거저 잔소리하게 되고 자꾸 어떤 학습적인 그런 쪽으로 게임을 끌고 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엄마들 편에 제가 좀 서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회하고 이렇게 단절된 채 아이하고 종일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 정말 엄마로서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부모로서. 근데 부모의 행복감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이런 상담을 많이 해보셨죠? 어머니들마다 어떤 그 행복의 기준,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엄마가 엄마의 역할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아내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까? 먼저 좋은 아내가 되십시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아버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들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까? 먼저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라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부모의 행복감이 이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41년 동안 교육계에 있으면서 모든 아이들의 문제 행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제아가 아닙니다. 절대 문제아 없습니다. 모든 문제 행동의 뒤에는 문제 부모 문제 교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우리 부모들의 행복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평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결속되어지고
정서적으로 하나 되는 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엄마이시죠, 윤 소장님? 네. 네, 네. 아이가 지금 몇 살인가요? 저희는 이제 중학교 가는 아들이 있고요. 네. 이제 4학년 올라간 딸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독립전쟁을 치르는 집안의 네. 엄마시군요. 네. 네, 요즘 같은 때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 수 있을까? 윤 소장님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이렇게 할 때 내가 행복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행복한 것 같아. 네. 말씀해 주신다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코로나가 언제 끝납니까? 모르죠. 내일 끝날까 아니면 1년 후에 끝날까요? 자, 우리가 지금 행복을 찾는 눈을 기르자 이런 말씀 드리면 굉장히 뻔한 얘기 같지만 우리 기다릴 수 없으니까 자 오늘 아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친 순간들이 많거든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집에 나오면서 아이들이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래도 눈 오니까 엄마 걱정해서 인사를 해주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작은 감정도 놓치지 않고 아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사실 어머니들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순간순간의 행복을 못 느끼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복하려고 애쓰고 기다리고 쫓으려는 그런 과정만 있고 눈앞에서 웃고 있는 행복을 보지를 못하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명 아침에 커피 한 잔을 하시면서 굉장히 바빠서 마신 분도 있으셨겠지만 네. 예, 또 향을 음미하고 아 맛있다 하신 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예, 그런 작은 순간에서 행복감을 느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럼요. 예, 그때가 네. 제일 이쁘다고 하는데 그 순간도 아 행복하다 느끼면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김춘수의 이제 꽃이라는 시를 보면 그냥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꽃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행복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좋겠고 그 순간순간을 좀 느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면 그 시간들이 꽃이 되고 그 꽃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모여서 행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아이가 얼마나 주는 행복이 커요. 네. 그리고 아이가 없어서 고생하는 과정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 네, 고민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난 아이도 있고 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들이어서 좋고 그죠? 네, 이런 가정이 있고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굉장히 행복한 충분 조건인데 네. 참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사는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좋은 점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것도 요즘 같은 시대에 참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 참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코로나로 가까워진 가족 간의 거리만큼 이 추억과 경험도 같이 쌓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오늘 하루를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